스피아 그리고 데드로니스 마지막 세이머스 이렇게 세 곡을 연달아 들려드렸어요. 그래도 신곡에 대한 얘기를 짧게라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참 신기한 노래죠. 네, 처음 데모를 받았을 때 저희도 굉장히 놀라웠고 신기했어요.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들을수록 계속 뭔가 끌림이 있었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. 포레스텔라를 위한 정말 우리가 바라던 맞춤형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망설임 없이 이 곡을 다음 곡으로 발표를 하자라고 선택을 했었습니다. 참 우여곡절도 많은 곡이었고 했는데 무사히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에요. 저희 곡, 특히 저희가 작업한 작업물이라든지 음악을 잘 안 듣잖아요. 그렇죠. 콘서트를 올려야 될 때 연습을 하기 위해서 듣잖아요. 그렇죠. 한번 녹음하고 앨범이 나오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사실 실제 라이브를 하죠. 네. 그러니까 너무 그 전에 질려가지고 정말 하나하나 믹스 과정이나 뭐 그런 데서 하나하나 캐치해서 정말 세심하게 들어야 되니까 앨범을 내면 거의 들었던 기억이 크게 잘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묘하게도 이 곡은 계속 듣게 됩니다. 그리고 끝이 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놔요. 그러니까 곡이 정말 묘한 것 같은데 저희가 너무 온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게 남아있지 않나. 맞아요. 그리고 이 곡을 저희가 세 번 녹음했잖아요, 거의. 네, 한 번 네, 녹음하고 다시 없고 한 번 또 녹음하고 다시 없고 마이크를 사니까 톤이 바뀌길래 오! 역시 자본의 힘이 대단하다. 그래서 마이크를 바꾸고 다시 녹음했어요. 그리고 다른 기계 하나를 더 바꿔봤어요. 너무 좋은 거예요, 또 바꾸니까. 한 번만 참고 다시 한번 하자. 그러면서 그래서 녹음 기간이 좀 길어졌던 것도 있어요. 예, 맞아요. 네, 이렇게 정성스럽게 낳고 보니 그 전의 것들도 당연히 소중하지만 특별히 더 아끼게 된다? 약간 그런 느낌? 그리고 멤버들 모두 진짜 거의 흰머리 날 정도 녹음했죠. 그렇죠, 그렇죠. 분명히 세월을 못 이기고 나버렸어요. 이러세요, 세월을 못 이기고. 아쉽게 나버렸네. 아직 좀 보세요, 이렇게 막내는 아직 검고 그 위에는 약간 노랗고. 아 정말 고생 많았던 곡인데 걱정 많이 했습니다. 저희 이게 곡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. 당연히 우리도 한 3개월 작업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좀 적응이 됐었는데. 네, 맞아요. 또 되게 반응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반응도 나쁘지 않았는데 라이브 반응이 진짜 좋네요.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. 그게 얼마나 구현이 될까. 사실 우리가 맞아요. 음원으로서 그 원래 해놨던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게 과연 라이브로 나올 수 있을까 했는데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너무 그새서 뒤에 두 곡이 에너지가 맞출 수 있나 걱정도 됐다고. 맞습니다. 진짜 사실 오늘 어제 오늘 와주신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 이 곡이 라이브가 될까? 혹시 실망하면 어떡하지?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실망하지 않습니다. 중요한 게 있어요. 저희가 이번 싱글 앨범을 내면서 사실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발렌시아 곡이 있고요. 그 다음 곡이 로투스입니다, 여러분. 아, 예, 로투스인데 저희 또 작곡가님도 인사 안 드릴 수 없잖아요. 우리 장재원 작곡가님께 저희 포레스텔라의 전체적인 음악 감독을 맡아주시면서 네, 이번에 참여해 주십니다. 오늘 다음 앨범에도 큰 거 하나 준비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.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네요. 네. 감사합니다. 와, 정말 이 네
네 곡의 스토리가 진짜 엄청나서 저는 들으면서도 하면서도 근데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잘한 것 같아요. 오~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해드렸잖아요. 아~ 오늘 단독 방송이 앞으로도 자주 찾아와요. 네, 제 단독 콘서트에도 게스트 말고 그냥 그 수상으로 언제든 예예 예, 네. 계좌번호 알죠? 언제 아니야? 알죠. 한 번만 기다려라.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. 아니 지금 이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네. 뭐 계속 멘트를 이어가 주시죠. 아 네. 저희가 세 곡 연달아 들려드린 이유가 사실 있어요. 뭔가 하나의 큰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음악을 통해서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. 저희가 앞서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말보다는 노래로 뭔가 전달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굳이 스토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게요. 뭔가 여러분들의 상상 그대로 뭔가 아 내가 느끼는 이것이 맞겠구나 혹은 뭘까라고 고민하고 뭔가 이것을 탐구하는 것 자체도 또 다른 굉장히 즐거움일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사실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서 정말 비싸게 달리는 정말 가치 높게 판단이 되는 것들은 뭔가 딱 봤을 때 아 이건 이거구나 이렇게 뭔가 딱 떠오르는 것보다는 이게 뭐지? 이게 뭘 표현하는 거지?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이 호기심과 이런 것들 자극하는 것들이 더 값진 그런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죄송해요. 저 정말 답답했어요. 아뭐 설명 하나도 없어.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죠. 그럴 수 있죠. 아 뭐야 이거. 그래서 우리 MC 얼굴을 보면 계속 그렇게 보게 되는구나.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? 뭐지? 뭔가 비슷해요. 어 그래요? 아니 가만히 보면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저러지? 약간 저희 여기 준비 준비해주세요. 저희도 좀 보고 싶어요. 그 조각들 올해는 조각상이 없었잖아요. 그렇죠. 지금 민규 씨도 굉장히 빛이 나요. 지금 아까 신기한 사진 나와버려가지고 맞춰주시면 돼요. 세 곡의 스토리를 마무리 짓는 곡이자 그리고 더 로얄 콘서트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여러분 이제 저한테 잘 안 통해요. 마음껏 아쉬워하시고 역시 사람은 말 조심해야 합니다. 너무너무 걱정입니다. 앞선 어떤 여러 가지 이 굴곡들 스토리를 종집을 찍는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멸망한 세계에 다시금 저희가 힘이 되고 구원이 될 수 있는 곡을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월드트리의 타이틀곡이었던 Save Our Lives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대구 로얄 콘서트에서 지금까지 저희는 브레스테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